시편 120편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당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게 뭐예요?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죠. 산을 향하여 올라간다 할 때 이 산은 그들에게는 주의 성산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성산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런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 있겠죠. 절기를 만날 때에 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순례자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1절을 보니 내가 환난 중에 라고 말해요. 나의 환난, 나의 고통, 나의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여기서 응답하셨도다. 내 말을 들으셨도다 라는 거예요. 이가 환난 중에 주를 불렀는데 그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것에 대해서 막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를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그들이 고통 때문에 주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무엇으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서 부른다라는 의미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부릅니까? 정말 절박할 때 누구를 부르는가? 아이들은 힘들고 필요할 때 무조건 엄마! 엄마! 그러죠? 엄마가 늘 자기 편이고 엄마가 늘 자기를 돕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가끔가다 아버지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분은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 그 예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절박한 나의 순간 속에서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환난 가운데 주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주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었어요. 거기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너의 구원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부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을 네가 보고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한 것을 너희가 알고 이제 내게 그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으면 그 이름을 내가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영화롭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사람이고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갈 때 주를 향해서 그들이 올라갈 때 부르는 것이 내가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러 올라가는 자인 거예요. 2절을 보니 나의 혼을 건져내소서. 어디서부터? 거짓된 말을 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부터 건져내소서. 이 노래의 시작이 건져내소서예요. 구원하소서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내소서. 어디서부터? 거짓된 입술과 그 속이는 혀로부터 구원하소서. 즉 그렇다면 이 말은 그때 당시에도 거짓된 혀로, 속이는 혀로 말하는 것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일어나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해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바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뱀이 그 하와 이브를 유혹한 것과 같은데 어떻게 해서 실족을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것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끼는 자기의 그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따먹고 결국은 뱀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 마음을 사도바울이 무엇으로 표현해요?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해요. 자,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주 예수님을 바로 단 한 분 그리스도로 단 한 분 나의 구원자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진실하냐.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 제가 에메트라는 단어를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진실합니다. 에메트라는 단어의 하나하나 알렛, 멤, 탑 다 이것이 그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진실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의 진실을 내가 믿을 때 나도 진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진실을 믿지 아니할 때에 뭔가 내 생각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 결국은 진실함에서 떠나간 것이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정결치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그 마음이 정결치 않은 자죠. 기도를 하고서도 의심하는 사람을 두 마음이 품은 자라고 분명히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 내가 기도를 하고서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인가 아닐까 의심하는 거죠. 오늘 환난 중에도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이 사람은 그것을 믿고 구함으로 응답을 받아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어느 만큼은 믿으면서 어느 만큼은 믿지 아니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구원하신다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분이 구원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의심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 두 마음을 품은 거고 의심을 하는 자는 그 마음이 정결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건 확실히 그분만은 나의 구원이기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반드시 건져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증표가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그분만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 거짓된 그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잘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서 11장 4절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예수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다른 복음을 복음으로 잘못 받아들이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뭘 말해요? 다른 예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예수를 전하는데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복음으로 주신 것은 십자가 뿐인데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직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들으신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말하여 온 것은 메시아였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처음부터 말하였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을 것을 처음부터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되 의심 없이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분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해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믿을 것이 없다라는 거야. 이거를 믿는 자가 바로 그 아버지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요. 또한 그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을 보니까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그렇게 말했고 무엇을 내게 더할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할까? 이런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쏘는 건 사망이요.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죠.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망을 말하고 있고 그 사망은 죄에 대한 사망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하는 이와 같은 거짓된 그 입술과 속이는 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거죠. 그만큼 이 안에 확실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서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다른 만족할 것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다른 길로 행할 것이 없으십니까? 오직 나는 이것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이 길을 가는 것만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정말 100%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시편을 쓴 기자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주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길이고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주님이 주신 말씀만이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성산에 올라가신 분이고 그 산의 보좌를 높이신 분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신 길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에 속아서 다른 것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야 됩니다. 기기를 필요가 없고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 그것은 단 하나 십자가 뿐이고 그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만 찬송하며 그 성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환난 속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짓된 혀들이 거짓된 입술이 그 속이는 말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요동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을 주는 말씀은 십자가의 도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어주셔서 이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를 얻고도 라는 말은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욕심, 우리 육체의 사람, 이 죄의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육체의 것, 이 천하에 무언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한테는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어도 내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에게는 이런 깨달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내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금은 보화가 있어도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재물을 쌓고 부귀를 쌓고 어떤 영화를 쌓아도 이 목숨 끝나면 끝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끔 하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을 때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데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길은 단 하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생명, 그걸 얻고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은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천하의 모든 것과 결단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사역자들 다 실패할 때 그 실패하는 이유는 뭔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내 욕심을 따라서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 경우에 실패하는 것도 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주가 누구냐, 내 마음의 구원자가 누구냐, 내 삶의 중심에 정말 그 목적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면 나머지 무엇을 아무리 잘했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말씀하세요. 다시 오실 걸 말씀하시면서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의 어떤 행위의 열매,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상급은 영생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통치권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그 상급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생명의 상급인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생명이 나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은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삶에 얼마만큼 내 심령이 예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생명에 얼마만큼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사람의 행위는 이 모든 열매가 육체의 노력에서 얻어진 열매냐 아니면 생명으로 말미암은 열매냐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말, 나의 행동,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생명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생명 안에서 이루어진 열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 겸손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의의 무기로 예수님께 드린 자가 되어야 의의 사람이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혀나 거짓말하는 그 입술들이 만들어낸 세상에 많고 많은 다른 예수 이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혹 다른 예수가 있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건 분명한 거죠. 내 삶의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이 주신 생명이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을 얻고자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이 생명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 이리로다. 이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는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우리 3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찾으셔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느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8절 같이 봉독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혀가 악이요 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이요 독입니까? 이것이 불이래요. 근데 이 불이 지옥불에서 나온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받은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내 몸을 다 살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심령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독이고 죽이는 독이고 또 불이라면 이 불은 이미 내 몸을 불살른다라는 말은 나를 심판에 떨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불이 지옥불이거든요. 그 지옥불이 내 입에서 나와서 나를 사른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내 입이 움직여지고 있으면 이 말이 나를 살라서 나를 지옥불의 심판에 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실 땐 무서워서 두려워서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절대로 나온다고 나오는 대로 뱉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냐?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말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말을 잘못하면 여기서 말은 로뎀나무의 숯불이라. 이 불이 어떤 불이 되어지는가?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로마서 12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나에게 원수짓을 하고 나에게 폐악하게 구는 자를 먹이라는 거예요.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걸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줄이기 때문에 먹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줘서 그의 피로를 채워주지만 그러나 그는 나에게 원수짓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의를 베푸나 선의를 베푸는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하고 누구를 향해서 대적을 하느냐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해야 합니다. 마귀를 향해서는 얼마든지 대적하고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로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대적해서 내 생각대로 대적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어져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알고 모르고 행했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세요. 선은 선을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사람은 받지만 그러나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나를 불사를 뿐만이 아니라 혀에 나오는 이 말은 검이기도 하죠. 또 때로는 화살이기도 합니다. 독을 뿜어낸다 그랬잖아요. 독사의 독이라 그랬어요. 이 독을 뿜어내는 말이 상대에게 가서 꽂힐 때 독화살이 되어져서 꽂혀요. 독화살이 돼서 꽂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독이 나오면 그것이 독화살이 돼서 상대에게 꽂힐 때 그 말을 받은 사람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을 퍼부었을 때, 그 분노로 퍼부었을 때, 그 퍼부은 말에 그 화살이 독화살이 돼서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가서 꽂힐 때, 이 사람을 영적으로 낙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힘을 빼게 하고, 영적으로 생명을 소멸하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화살이 쏘이지 않도록 무장을 해야 되지만, 무장을 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대로 그는 죽게 되어져 있어요. 영혼이 죽게 되어져요. 영혼이 죽게 되어지는 값은 피값을 내게 찾는다라는 걸 우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피를 흘렸으면 그 피 흘린 자의 그 피를 피 흘리게 한 자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을 참으로 조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닌 건 하지 않는 게 내게 유익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거는 독을 품어서 그렇게 말할 만해 라는 이유를 내가 달아도 나한테 무익해요. 결코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요. 입을 다물어버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유익합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거짓된 그 입술, 거짓말을 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만 거짓말이에요. 내가 거짓 것에 속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내가 독을 품고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도 속이는 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살라지게 하는 저주에 놓이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나도 생명을 잃고 나도 더럽혀질 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도 더럽히고 그 사람도 죽게 만드는, 피 흘리게 만드는 자다라는 거예요.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휘두르는 날카로운 날려버린 화살일지라도 아무리 불을 피워서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타는 꺼지지 않은 유황불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세요?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가 되거든요.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라고 말해요. 그 영혼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악을 품고 독을 발해서 결국은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어져서 심판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행한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독을 품고 그 독을 발하게 한 건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는 진멸을 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지만 그 영혼만큼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손이 범죄를 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하죠. 눈이 범죄를 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죠. 지체가 불구가 될지언정 영혼만큼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입이 범죄를 하고 혀가 범죄했다고 혀를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 악독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품고 악을 바라는 이 내 안에 있는 악독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뽑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초점이 생명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에 맞춰져 있고 육체의 정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죄의 마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뽑아내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는 아주 미워하면서 진저리를 내고 미워하면서 그것들을 진멸해 버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속은 나는 당연히 회개해야죠. 이 로뎀나무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도망쳐서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한 것이 이 로뎀나무예요.
그 로뎀남에서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도망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굶주려 죽겠습니다. 두려워서 이가 떨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숯불을 피우고 거기서 떡을 구워서 그에게 먹게끔 하십니다. 천사가 그를 일어나 먹고 마시라 하면서 그 음식으로 힘을 얻게 하는 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4절로부터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가 하는 말이에요. 죽을려면 저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죽었으면 되는데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와가지고는 로뎀나무 밑에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이거는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죠. 주님, 도대체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남겨두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을 싸우게 합니까? 이러시려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지금 주님 앞에 투정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한 그 숯불 위에 떡, 불로 구운 무교병이 되겠죠. 그 불로 구운 무교병, 성령의 말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살면서 참 우리 지칩니다. 힘듭니다. 고난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이것을 겪어야만 하는 건데요? 나 이거 다 포기하고 싶어요. 나 정말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난 이걸 할 능력도 없어요. 난 이걸 할 아무 강한 것도 없는 자입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하는 거고 왜 내가 이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안 하고 싶고 내가 왜 이거를 해야만 되는지. 그런데 제가 이 로뎀나무 밑에서 고백하는 엘리야의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에게 주님이 뭘 줘요?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해요. 주님이 제가 이거를 정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을 주시니까, 내 입에서 성령이 말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아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이시니까, 마시게 하시니까, 주님이 하고 있음을 아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근데 포기하고 싶어요. 두 손 들고 싶어요.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7절 말씀.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든 속에서 힘들어 지쳐서 나를 데려가소서 라고 말하는 엘리야 심정과 같이 이러한 심정에게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야 될 텐데, 더 가야 할 텐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그 길을 다 가야 하기 때문에 먹고 힘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우리 같이 힘냅시다. 왜?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들고 뭔가가 답답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거 왜 이렇게 더딘 건데요? 언제 하실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딘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물을 먹게 하시고 그 음식으로 말하면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그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제 꿈에 보여준 하나님의 성산은 참으로 높더라고요. 그 높고 높은 산에 성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성을 올라가는 길은 외길이더라는 거예요. 아주 좁고 계단이 꼬불꼬불꼬불 있는데 한없는 계단이 꼬불꼬불 있어요. 그 옆으로는 절벽이에요. 그 좁은 길, 그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산이더라고요. 참으로 그 산을 올라가려면 힘이 있어야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마시게끔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다 가서 주님 그 산 위에 내가 올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이거를 먹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던져주세요. 그게 18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와 같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주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다 변질되어지고 뭐가 뭐든가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정말 순전한 자를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걸 우리는 믿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말을 듣고 나아갔을 때 만난 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가 되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흔들지만 제가 엘리야 같은 정도는 대단한 사람 못 되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 힘든 길을 갈 때 주님은 나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마음에 청결하고 순전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엘리사와 같은 자가 되신다면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와 같이 참으로 주님이 택하시고 정결하고 순전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불러서 저를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5절의 말씀에 첫 번째로 시작되는 말씀은 내게 화로다. 뭐가? 내가 매색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화로다. 여기서 게달은 무엇이냐? 매색은 또 뭐지? 매색과 게달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북아라비아 족속인데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냐?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들로서 게달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는 창세기 25장 13절에 나오는데 그 게달의 후손들이 북아라비아 사람들이고 족속들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들을 괴롭혔어요. 북아라비아 족속들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편지를 올려놓고 부르짖고 외치는 말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와 같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유다를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사야서 21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이 게달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6절로부터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아무리 활을 가져 있고 용사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도 그들에게 정해진 기한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 유다를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행동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니 나의 영혼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가 지금 머물었던 메섹과 게달 이 말은 이들이 사는 북아라비아에 살았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원수짓을 하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모습을 말하죠. 내가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이 하는 풍습을 따르고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자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우리는 지금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미련하고 참 곰단지 같거든요. 눈도 어둡고 둔하고 지혜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한 말씀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는 순결하죠. 우리 주님 안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또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뱀의 지혜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그 일을 행하는 데는 지혜를 다 동원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추구하는 자라면 내가 정말 생명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여서 그 선한 것이 무엇인고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라면 그것을 지혜롭게 이루어 가라 이 말이죠. 뱀은 변신술이 있어요. 그래서 싸워야 될 땐 싸우고 피해야 될 땐 피해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전해야 될 때 전하고 전하지 않아야 될 때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이게 지혜가 없어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보화를 가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주 우리에게 좋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이 문병 왔다고 그거를 다 곳간을 다 보여줘요. 결국은 그 곳간에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우리의 지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정확하게 시와 때를 분별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고 무조건 죽지 않았어요. 피해야 될 땐 피하셨거든요. 왜?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적과 표적을 행해야 될 때는 많이 행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행하지 않고 피하셨어요. 모든 것은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잘못 행하면 선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한테 주님 말씀한다고 막 해놔봐야 오히려 그것이 더럽혀질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서는 미련하라는 걸 선을 악으로 만드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 모든 시와 때에 주님이 주시고 잠잠히 기다리라 할 땐 기다려야 하고 나아가 전해라 할 땐 전해하고 참고 인내하며 지나가야 될 땐 또 그 길을 가야 되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도 말고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화평을 원하지만 화평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려고 드는 사람한테 화평하기를 어떻게 바라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치셨어요. 결국 그 십자가의 복음은 깨닫고 아는 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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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자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 받는 자가 그것을 전하여 와서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화평을 원하고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전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받지 않고 싸우려고 할 때는 그냥 입 다물고 기도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다만 로마서 12장 17절에 주신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선을 도모해야 돼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악으로 나를 싸우고자 해도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참아 기다리고 주님께 맡기고 18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려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참고 나는 선을 행하고 나는 화목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그 악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봉독한 20절 말씀, 원수가 줄이면 양식을 주고 목마르면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나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원해서 베풀었고 그 머리에 숯불을 얹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해야 할 거.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악에 지지도 마세요. 절대 지면 안 돼요. 왜? 모든 악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면 혼자서 날뛰다가 그만둬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얻고자 함인 거예요. 이 영혼이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심판에 이를 영혼인지 아닌 영혼인지 그것도 주님이 선택할 일이에요. 나는 모든 자에게 선을 행하고 모든 자와 화평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화평을 베풀고 선을 행하면서 나누는 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자기가 숯불을 머리에 쌓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내가 어찌할 바를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받든지 아니 받든지 나는 전할 것밖에 없는 거. 이 말은 선을 베풀고 화평을 베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을 향해서만 끊임없이 올라가는 자 되라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그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진군하며 산을 올라가는 자인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환난 중에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만 의지하며 화평을 가지고 나아가되 옆에서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대도 나는 견고하게 촛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단 한 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섬길 분이시라는 걸 믿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면서 나아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원수 갚는 것은 갚아주시고 건질 영혼은 건져내시고 그러니 우리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그 숯불로 구운 것을 먹듯이 내가 머리에 숯불을 쌓는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숯불에 구운 무교병의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힘을 얻고 그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뎀나무에 숯불이 죽어있는 이 두 가지의 의미. 이것은 용사의 화살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드러냄으로써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영으로 다시 살아 내 안에 있는 이 독한, 악독한 그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제거하고 입에서 생명의 말만 나오는 그래서 살리는 생명의 화살 악한 것들은 죽이고 진멸하고 영혼은 건져내는 그러한 용사가 되어져야 되겠죠. 주의 말씀을 떡을 먹고 또 주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용사의 화살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혀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성령을 회방함으로 저주받는 심판에 놓이는 자가 되어질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잘 선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이 위를 향하여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가고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땅에 그 속이는 입술과 혀들이 그 어떤 거짓말을 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을 주시지 않았기에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지고 생명의 물이 되어져서 썩지 아니할 양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참 양식을 참 음료를 마시고 내 영이 살아서 생명을 얻고 주님이 가게 하시는 이 길을 끝까지 잘 가서 마치게 되어지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난 것처럼 참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영혼들을 주께서 만나게 하실 때 아버지여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용사여 하나님의 참으로 영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속이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화살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이 구원을 외치고 선포하며 우리의 길을 다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때에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다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서 여러분